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말 아셨습니다. 이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꿈에 나타날 것 같은 104-010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아예 찍을 수가 없습니다. 제 FS-GT3C고요. 자, GT3C는 저녁에 됐을 때 백라이트 기능도 있고요. 안테나 세우시면 150m에서 200m까지 가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서브. 서브 빠르죠? 더 빨랐어요. 때릴 때. 근데 앞에가 좀 좌우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렇죠. 앞뒤 좌우가 달랐어요. 자, 뒷모습 보면 더 잘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얘 버전은요. 이게 자이로 버전이에요. 자이로 서버 오죠, 서버. 서버가 움직여요. 서버 여러분 보이세요? 서버가 살짝 움직입니다. 두 개 하면은 다 볼 수 있죠. 서버가 움직여주는 자이로 버전이에요. 자, GT3C에다가 BS3, BS3, SF-B3 요거는 자이로 버전입니다. 자이로 버전. 자, 자이로 버전 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전진우진에 대해서 이 조종기에서 세팅해야 되는데요. 자, 아까 처음에 이제 오른쪽 이제 바뀌었잖아요. 오른쪽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전진우진 바뀌었어요. 자, 이건 REV 들어갑니다. REV. 자, REV 뿅. 자, 들어가시면은 버튼 누르면요. REV, 잠깐만요. REV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REV 들어가셔가지고 버튼 누릅니다. 버튼 누르면 다음에 얘를 1채널이 있고 1채널에 대해서 옆에 누르잖아요. 얘를 누르면 여기 엔드 버튼 누르잖아요. 얘 누르면 NR을 REV. 자, 그러면 아까 오른쪽 이쪽 반대했잖아요. 지금 아우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입력시키고 그 다음에 내리 반대쪽으로 자 한 번 더 누르고 2채널로 갑니다. 2채널 가셔가지고 옆에 눌러서 누르면은 얘를 NR을 REV로 하시면은 다시 전진이 약간 후진됐잖아요. 이런 때는 이렇게 세팅 할 수 있겠습니다. 간단한 거니까 여러분들 REV도 하셔가지고 세팅하시고 마음에 든다면 입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포인트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팅 다 돼 있어서 이렇게 추고되고 그 다음에 또 원하시면 또 세팅 예민한 세팅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자유로 버전 가져는 GT3C 버전인데요. 너무너무 좋아요. 액정 조정에다가 나중에 보세요. 서버 움직이는 거 보세요. 야, 자유로 서버가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제품. 자, GT3C와 함께 추가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팅 제가 다 해드려요.